두 점사의 거리 7번이요. 수직선의 세 점에 대해서요. 일단 실수의 값을 모두 구하시고. 그림을 그렸어? 여기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A. 그 다음에 B가 4야. B. 그러면 AC랑 BC. 이 길이를 비교할 때 AC가 더 커? BC가 더 커? AC.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게 등호인데 AC의 길이의 두 배를 한 것과 BC와 같은 거잖아. 그럼 AC가 더 커? BC가 더 커? BC가 두배더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요 길이가 요 길이의 두 배. 그죠?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여기 C를 여기다 찍으면 요 길이가 요 길이의 두 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는 내분점,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시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AC는 BC라고 했으면, 얘는 2 곱하기 AC는 1 곱하기 BC라고 식을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이렇게 되면, AC 대 BC는 1대 2,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를 세 칸으로 쪼개서 여기 한 칸만큼 하면 여기는 몇이? 1에서 4까지는 5죠. 5인데 한칸 갔으니까 1 플러스 5분의 3분의 5지. 3분의 5만큼 갔으면 몇이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또 이게 두 칸, 요게 한 칸, 이렇게 비례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가 다섯 칸이었으니까 다섯 칸 뒤로 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분의 2,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풀고, 식상으로는 이렇게 풀어요. 얘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4이다. 이렇게 해놓고 2대1로 내분한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1대2죠. 요게 1대2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1대2고 1 플러스 2, 1, 2, 한 다음에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얘는 3분의 4, 2, 3분의 2 이렇게 나오죠. 똑같지? 3분의 2.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 어떻게 돼? 외분하는 점은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4,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네. 외분과 내분에 대한 식을 구하라는 소리와 똑같다.